안녕하세요. 화물에서는 웬만하면 제니아타 뽑겠습니다. 왜냐면 화물에서는 제니아타가 넘사벽으로 너무 좋아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화물에서는 제니아타를 하고 그런 뭐야 거점에서 막 이런데 정크렛을 뽑는 거지. 쟁탈 같은 경우는 제니아타 별로 안 좋아서. 진정한 자아의 형체다. 그 둘, 셋, 넷, 다섯. 공격 시작까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비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시오. 가보죠. 메이 있어요. 메이 심해. 메이 심은 조심하세요. 메이 심해 솔저 뭐야? 조합 왜 저래? 라인 자리야? 아나 원일? 솔저 죽였잖아. 네 솔저 없어요. 와 끊어졌다. 아나 수면치 빠졌고 우리 팀 한 명 자요. 3번 메이니까 여기 입구 조심해야 돼. 2층에서 끌게요. 메이 병만 거 조심하시고. 겐지 떴다. 솔저 겐지로 바꿨어요. 오케이 저거 잘해. 아, 진짜 심해 개피. 아 심해 피 탔다. 왼쪽 위로 갔다. 메이 벽 빠졌고. 메이 다운 메이 다운. 메이 다운 바로 갔다. 겐지 컷. 오케이 겐지까지 다운. 이거 들어가죠. 어 들어갈 사람이 없구나. 아나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오른쪽 아나. 오 왼 오른쪽 방 아나. 아나 빠졌대. 방해 아무도 없대. 내 대포. 자리야. 아 이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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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겐지 보자. 메이 보자. 메이 있다 메이 있다 메이 있다. 뭐야 왼쪽에 겐지 빠졌고요. 잘했어요. 위도우니 계속 움직이자. 상대 메이 바꿨어요. 상대 3탱으로 바꿨어요. 3탱 겐지 라인 윈스턴 자리야. 거기에 힐도 트윌로 바꿨어요. 자리야 실드 빠졌고요. 자리야 주는 실드까지 다 빠졌어요. 오른쪽에 겐지 오른쪽 2층에 겐지 빠졌어요. 겐지 지금 안 하자보려고. 오케이 윈스턴 방역 보고 올게요. 망치 망치 라인 보자. 윈스턴 보자. 자리야 바뀌어. 겐지 뒤에 겐지 뒤에. 자 이제 겐지 혼자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화물 믿게요. 오케이 겐지 스킬 다 빠졌어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다른 결과. 마지막이에요. 거죠. 나라 잔다 땡길게요. 어 때리지 말지. 요즘 제한타 너무 하다 보니까 정크랩 끌어치기보다 제한타 끌어치기에 너무 또 손이 최적화가 돼버렸어. 제발 제발. 어 나 뒤에 윈스턴. 오케이 나이스 자리야. 어, 야, 좀 죽어, 죽으라고. 이제 윈스턴 뺀다. 자리야 이미지라고요? 제가 막을 때마다 뒤로 밀려요. 응? 뜬금 갑자기 핵이라고요? 솔저 2층
메이나 윈서 나 윈서 윈서 각질라고 한다. 윈서 각질은 거 봐. 메이 제이 벽 조심. 메이 스킬 다 빠졌어요. 메이 조져요. 메이 보죠. 윈선 점프 2층. 윈선 부조. 윈선 빡쳤다. 윈선 윈선 때려야 부조하네. 나 뒤에 소조 있을 것 같아. 윈선 부조. 뒤에 소조. 뒤에 소조 오른쪽. 오케이. 소조 밑에 있어요. 뒤에 뒤에 뒤에. 아 이거 청아인데? 퓽퓽퓽퓽퓽 뭐 왜 쇠구슬을 날리는 소리 나는데? 메이 개피 화면 좀 끝내줘. 입구 막으세요. 입구 막으세요.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뒤에. 오케이 쏠자 부조 병장님 예 잘해 잘해. 빨리 밀었네. 핵 맞아요? 저 안 뒤져가지고 모르겠음 쟤한테. 아 그래요? 아 아직도 이미지가 있어? 핵이었어요? 요즘은 핵 진짜 안 보이던데. 저는 킬캠을 안 틀어놔가지고 사실. 나중에 한번 봐야겠네. 뽕야타의 부조화 보자. 호그가 끌어서 죽이세요 그럼. 일단은 한 발에 46이죠 47인가 46 46이죠 그게 부조화 달면 30% 플러스 1.3배 몇이야. 시장 입구에서 12 18 13.8 진정한 자 형체가 아니야라 라인. 여기는 탱커만 잘하면 A는 잘 막는데. 40 60? 일단 입구에서 아 일단 70인가? 자 60 아닌가? 한 번은 버텼어. 16 14점 다리아랑 라인이 진짜 핵심이 다리 아 60 60 그래 60 60이며 60에다가 1.5배 하면 90이네요. 엄청 세네. 한 발에 90이야. 그거 헤드 맞으면 180씩 박힐텐데. 어 니 부조화 걸고 두 방 치면 세 방 치면 탱커 죽는데? 부조 알고 그 세 방 치면 540 아니에요? 아니다 830 어 맞는데? 540이에요 뽕 받은 상태에서 부조화 걸고 세 방 헤드 맞추면 죽어요 탱커가. 트레는 부조화 걸고 헤드 한 방이면 죽고. 겐지 있어요? 겐지 라인 겐지 보자. 호그! 와! 호그님! 그래 빠졌어요. 빠지세요 그냥. 그냥 뒤로 빠지세요. 호그를 때리고 싶다. 빠지세요 다리 밑으로. 트레? 아 뭐야. 뒤에 트레 뒤에 트레. 투명 맞았어요 투명. 겐트에 다리 밑으로. 겐트 라인 다리 호그. 겐트 라인 호그. 다리 밑으로 오세요. 저 내려갈게요. 제한타도 있어요. 제한타 있어요. 아 많이 밀렸는데. 이어서 막으면 돼요. 아 다리 죽었다. 방벽 깨졌고요. 호그 조심. 오른쪽 트레 조심하시고. 트레 정면. 아. 어 오른쪽 호그. 호그. 어때? 오케이. 트레 또 오른쪽. 아이고. 내가 오른쪽에서 볼 테니까 자리아랑 라인님 앞에 좀 봐주세요. 트레이서하고 겐지한테 시키면 맞아. 펄스 빠졌고요. 펄스 빠졌고요. 겐지 반사. 겐 아 트레 왼쪽. 트레 왼쪽. 오케이.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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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라인 보자. 나이스. 겐지 보자. 겐지 넘어갔다. 빼빼빼빼 빼. 너무 나갔다. 너무 힘들었어. 겐트니까 잘 잘.
그래서 또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컷. 오케이, 나이스. 호그 겐지 만져봤었고요. 뽕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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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닐게요. 와 이거 못 찍힌다. 라인 부좌. 와! 와 초월 타이밍. 아 저거 라인 잡는 건데. 운명과는 다른 결과. 공급기가 거의. 나 비비는 중. 비비. 철서도 저 안 돼요. 왜냐면 윈스턴이 있어야 돼. 저 한 방 평타 끊는 거 180에다가 시프트 순간적으로 들어가면 200짜리는 그냥 죽거든요. 철 피차기 전에 평타 딱 끌면서 바로 시프트 딱 들어가면 차는 속도보다. 얘네 겐트 진짜 못하는데. 아이씨. 그래서 저 잡는 거 진짜 좋아. 트레이서 그렇게 잘하진 않네. 근데 뭐여서 뭐여서. 이거 젠자타 잘 에임 엄청나게 빠르게 쓰네. 아 젠자타 해. 예? 젠자타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은 맥클리. 리스크 꼈어요 우리 지금. 에헤이. 야 2층 1조. 아 떨어졌어. 트레이서 오른쪽 방. 아 아파. 아 이거 트레이는 다운인데 맥크리. 아 저 뭐야. 오케이 제나타 다운. 싸워. 이거 덮치면 돼요. 덮치면 돼요. 5대4 5대4 지금 5대3 5대3 겐지궁. 어, 좀 존해지. 뽕겐지 빠졌다. 게이득. 뽕겐지 왜 썼대? 어차피 저거 밀어도 우리 리스폰 때문에 못 들었을 텐데. 뽕겐지 빠졌어요. 뽕겐지. 일본에서 일본 30초나 더 맞겠어. 같이 뭉치세요. 저 후보 뒤에서 뭐냐 맥도에서 틀어볼게요. 작은 차지. 아, 아, 트레 보자. 우리 라인 케어, 라인 케어. 하나 죽었어요, 저희. 트레 뒤쪽에 역행 빠졌고요. 망치, 초월 있어요. 아, 이거 맥크리님. 오케이, 나이스. 뒤에 트레. 어, 겐지, 겐지, 겐지 태양칼. 겐지 뒤에. 겐지 따. 그래도 계단에 아 이거 쟤한테 맞출 수 있었는데. 저 1대1 그냥 5대5 5대5 5대5. 상대 망치 없으니까. 네, 자리아님 먼저 이니시 거세요 앞에. 네 저희가 먼저 이니시 초월. 와 겐지 개피. 상대 호그 뒤에 호그 뒤에. 그랩 없어요. 조져요. 트레 화물로 왼쪽 펄스 빠졌고 우리 호그 뒤진다. 완벽에 이르는 길이. 화물에 트레야.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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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나한테 맡겨. 우주와 하나 같듯이. 오케이 나이스. 화물 붙을게요 제가. 라인이 불 쓰세요 저기. 라인 바깥으로. 오케이 나이스. 호구 뒤에 호구 호구 뒤에. 오케이 나이스. 지나타 보죠. 지나타 다운. 뒤, 뒤, 뒤 트레. 나이스. 지나타 라인. 나이스. 아니, 저
저쪽 그 자리야 드시는 분한테 안 좋아가지고 나 킬캠이 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안 돼! 내가 아니야. 오, 아 이거 타이밍 좋았다. 타이밍 진짜 좋았다. 오, 잘했네. 타이밍 엄청 좋았다. 부활 뭐야 초월 타이밍. 자기도 살면서 팀원까지 살리는 타이밍이었어. 엄청 좋았네. 저거 망치 피하면서 나머지 팀원도 죽을라 하는 거 몇 명 살려가지고.